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5시 뉴스입니다. 태풍 타파가 북상하면서 경북 동해안에도 토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수량은 100에서 300mm, 최대 400mm로 예상되며 곳에 따라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내일은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아침부터 남부 동해안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 해상에서 최고 2.5m,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비는 월요일 낮이면 대부분 소강 상태에 접어들겠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공청회는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과 바른미래당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별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 시 필수 반영사항에 대한 전문가와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배재현 입법조사처 사회재난조사관은 발의된 3개 법안을 비교 설명하고 박희 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가 피해 배보상에 대해 주제를 발표합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빠르게 북상하고 있는 제17호 태풍 타파에 대비해 양식시설과 양식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상수조 양식장에서는 강풍에 대비해 지붕 등 시설물을 단단히 고정하고 산소 공급장치와 비상발전기의 가동 여부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가두리 그물망과 닷 부자에 연결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하고 이동이 가능한 양식장 관리선과 시설물은 사전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야 합니다. 또한 태풍이 접근하기 전부터 소멸될 때까지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의당 경북도당은 논평을 통해 지난 18일 포항시 평생학습원 신중년 사관학교 김모 교장의 태극기 집회 참여 동려 발언 논란과 관련해 포항시는 김 교장을 즉시 해촉하고 대시민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태극기 집회는 헌법재판소 만장일치로 내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판결을 지금도 반대하는 반헌법적 집회라며 공공교육기관에서 특정 정치 세력을 비호하는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포항 남울릉 지역위원회도 논평을 내고 시민 세금으로 운영하는 평생학습 교육기관에서 특정 정파의 정치 집회 참석을 독려했다는 사실에 우려를 표명한다며 포항시의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강석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지역구인 영양, 영덕, 봉하, 울진 지역 특별교부세 66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영덕군의 경우 군민운동장 시설 개선 7억 원과 부흥리 재해취약지구 개선 8억 원, 상직지구 저수지 정비 3억 원입니다. 또 울진군은 주인 예술촌 힐링공원 조성 5억 원, 평해 직산지구 하수관로 정비 사업 6억 원, 두전교 보수보강 5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5시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